오늘은 구독자 요청으로 간염 치료에 쓰이는 검증된 최고의 약초에 대해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염은 바이러스와 알코올, 약제, 자기 면역 등의 원인에 의한 간 실질의 염증이 생긴 상태를 정의합니다. 중증도와 병기에 따라 급성간염과 급증간염, 아급성간염, 지속성간염, 만성간염 등으로 다양한 간염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염은 간기능 저하와 당대사장애에 따른 권태감 및 피로감, 유독물질 축적에 의한 식욕 저하와 구토 등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소화기 증상과 단백질 합성 저해, 알부민 합성 저하에 의한 부종과 복수, 담즙의 울체로 인한 황저, 피부 소양감 등이 발생 요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성간염의 90% 이상이 비형간염 바이러스와 C형간염 바이러스에 유래하고, 간암의 90% 이상은 이들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급성과 만성간염의 치료에 매우 탁월한 약초들로 선별을 했으니, 자기 체질에 잘 맞는 것을 선택해 쓰시면 매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돌나물은 전국 각지의 논둑과 뚝방 상기슭에서 자생하는 단연생 식물입니다. 성미는 달면서 차갑거나 평한 성질로 간과 폐, 대장 및 췌장에 들어가고, 간경변으로 오는 황달과 부종 유행성 간염증을 바로 잡게 됩니다. 특히 돌나물로 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초를 보드랍게 가루내어 꿀로 알약을 만들어 한 번에 6-8g씩 하루 3번 식사 후에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위의 처방법으로 20명이 간염 환자에게 석 달 동안 달여 먹었더니 18명에게서 증상이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간염 효소 단위가 높은 환자들에게서는 치료 2주일 사이에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만성간염과 천연역만성간염 환자 47명을 위의 방법으로 치료한 결과에서는 33명이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효소 단위가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은 2-4주가 걸렸습니다. 그 밖에 돌나물은 간염 외에도 편도염과 인후염 황달에도 치료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돌나물은 지금까지 장기간 먹어도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지만, 맥이 약하면서 냉증이 아주 심한 사람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영지버섯은 양리실험에서 급성염증성 간질환과 간경변으로 인한 황달, A형 간염 등의 간질환의 특효제로 밝혀져 있습니다. 영지버섯으로 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말린 영지 15에서 20g씩 물에 달려 하루 두세 번에 나누어서 식사 후에 먹습니다. 임상치료에서 위의 방법을 통해 만성간염 환자 47명과 급성간염 환자 3명을 치료한 결과 49명 전원에게서 효과가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또한 영지버섯 달인액으로 41명이 황달형 간염 환자를 치료한 자료에서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임상적으로 다 완쾌한 환자가 22명, 뚜렷하게 나은 환자가 7명, 좀 더 나은 환자가 11명으로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소 단위가 300 이상으로 높아졌던 환자 25명 가운데서 23명이 치료 석 달 사이에 정상으로 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영지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한방에서 달고 무독하며 따뜻한 약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 상승 효과로 몸이 차가운 분들이나 저혈압 증세에 매우 잘 맞는 약재이고, 열이 많은 사람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민들레는 글루타민산과 세릴프톨린을 비롯한 아미노산은 해독작용이 매우 강하며, 간에 기름이 끼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특히 전염성 간염과 급성염증성 간질환, 간경변 간세포 파괴 방지, 간기능 저하 등의 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각종 간질환에 민들레 신선한 것 20g에 물 500ml에 달여서 하루 3번에 나누어 먹고 간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민들레 잎과 줄기, 뿌리를 합쳐서 이것을 찌어 짠 생즙을 매일 두 번씩 식후에 찻잔 하나씩 먹고는 100여 명의 간병 환자들을 고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는 민들레를 전초를 말려서 진하게 달여 차처럼 꾸준히 마셔도 효과는 똑같이 나타났으니 참고 바랍니다. 민들레는 성질이 서늘한 편이어서 몸이 차가운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설사나 냉증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고 물 마시듯이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뒤통수가 지끈거리면서 어지럼증이 따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